같은 종목이 이렇게 뉴스에서 빠지는데 전혀 다른 대응을 했어 내가.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아? 타임스폰 아빠 하나 굴렸다 한번. 하나 더 사고 하나 팔았어? 하나 더 사고 하나 팔았어? 거의 정답. 거의 정답. 거의 정답. 하나는 더 사고 하나는 그냥 내버려 뒀어. 왜 그랬는지 내가 이제 논리를 설명해 줄게. 우선 YG부터 얘기하자. YG는 이제 회장이 이제 뭔가 비리라든지 뭔가 나쁜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. 근데 YG가 B2C 회사야, B2B 회사야. B2C 회사야.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야. 회사 대 회사가 아니라 회사 대 고객이라고. 이해되지? B2C 회사야. 그럼 YG에서 여기를 만약에 이런 성매매 접대가 있고 했었어. 그게 YG의 매출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? 미치지. 미치지. 어. 그래서 더 안 난 거야. 아, 그래서 내가 텔레그램에 뭐라고 얘기했냐면, YG는 기간 조정 후에 다시 대응하기로. 냅두고. 내비두고. 얼마나, 사실 물량도 없어. 이거는. 더 빠져도 돼.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봐서 다시, YG가 다시 뭐 안 무너지면, 오히려 이게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지켜보면 돼. 또 근데 굳이 뭐 여기서 쫓아가서 뭐 팔기는 마이너스 20인데, 뭐 팔기는 YG 뭐 사라지겠어? 또 조사했는데 또 아닐 수도 있잖아. 유야무야 할 수도 있잖아. 그리고 또 뭐 정권 바뀌고 또 하면 또 사람 다 까먹는다 그런 거. 지금 뭐 완벽히 뭐 판결 난 것도 아니고. 그렇잖아. 파는 게 그렇게 논리적인 생각이 아니야. 사는 것도 논리적이지 않아.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건 좀 더 지켜보자. 지켜보고 다시 YG 좋아질 거 아니야. 다시 또 핑크팬더 나오고 뭐 있잖아. BTS 또 나오고 할 거 아니야. 얘네 많이냐 BTS? 어두워서. 핑크팬더 뭐야? 아, 그리고 승민 뭐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안 나오냐? 안 되냐? 얘네? 다 끝난 거냐? 끝났지. 끝났어? 그럼 팔아야 되냐? 팔아야 되냐? 내가 엔터 비중이 잘 몰라서. 나 어쨌든 안 팔았어. 비중도 좀 적어. 근데 내가 비중이 좀 있는 종목이 있어. KMH라는 회사가 있어. 근데 회장이 비리가 있어, 만약에. 회장이 뭐 횡령 뭐 이런 거 아니면. 횡령도 상관없이 횡령 됐잖아. 횡령 했다가 만약에 걸렸어. 그럼 도로 회사 이제 앞으로 횡령 못 할 거 아니야. 그리고 헤이미 그렇다고 이게 송출 회사거든? 뭐 사람들이 송출 막을 거야? KBTV 안 볼 거야? 어? 얘는 뭐 그건 아니잖아. 그래서 상관없단 말이야 이런 거. 그 샀어 20%에. 내가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KMH 추매합니다. 그게 마이너스 20일 때였어. 막 샀어.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 샀어. 지금 마이너스 10%. 10% 먹었네? 한 번 더 해야겠다. 호! 호! 이 골프장 가고 뭐 그런 회사라고. 무슨 상관 있어. 뭐,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아시아경제 회장, KBS 방송 가처분 신청 이렇게 했단 말이야. 또, 방송 가처분 신청이 또 받아들여지고, 뭐 유야무야 하면, 뭐 아무 상관 없네. KMH 회사랑 이거 뭐, 별 상관도 없는 거야, 내가 볼 때는. 대부분 개인 저격인데, 뭐, 인격권과 뭐 이런 거니까. 회장님이 뭐, 보니까 여자 문제 뭐 이런 거 뭐, 얘기 나왔는데, 여자 관계나 뭐 이런 거 얘기 나왔는데, 회장님이 잘생기셨네. 되게 인물이 좋네. 이 회장님 예전에 뭐 했는지 아는데, 이 하기 전에. 민감한 상황이니까. 근데 경영 능력이 되게 좋아. KMH는 이제 M&A세로 봐야 돼. 골프장 있고 송출회사 있고 송출회사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현금으로 갔다가 반도체 회사 사고 회사 사가지고 또 돌려놓고 골프채 또 가져오고 회사 엄청 커졌다 싸단 말이야. 이미 싼 상태에서 뭐 해 이런 걸로 노이즈 나왔으면 이거는 사야지. 그럼 내가 타임스 딱 돌려봤단 말이야. 경우에서 마이너스 20이야 판다 산다 가만히 있다 세 개 아니야. 그러면 뭐가 합리적이겠어. 산다네 산다. 회사 가치 싼데 이거 뭐 괜히 느낌 따다 깐 거 아니야. 산다. 샀어.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. 이거 거짓말 할 수가 없어. 텔레그램에 그렇게 썼어요. 내가 그렇게 한다고. 그래서 오늘 K매치 사실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야. 플러스 전환이야. 이걸 봐라. 위기를 뭐로? 기회로. 위기를 기회로. 올라가서 단기급등 10% 올랐으면 어떻게 해야 돼? 팔아야 돼. 팔아야 돼. 너무 많이 가르쳐준 것 같은데, 내가? 어? 이거 슈퍼게임이 근데 긁는 것 같아. 발전이 없잖아, 이거. 맨날 이렇게 막. 아니야, 나 꾹 들고 있는 거 있어. 안 팔고 지금. 꾹 가는 것도 있어. 아예 안 팔진 않고, 이렇게 좀 조금 이제 물량을 줄였다, 늘렸다, 이렇게 있잖아, 이거.
놀면 뭐해? 이번에 해가지고 가재값이라도 불러야지. 애기들 장난감 우리 준우가 막 장난감 사달라고 막. 장난감이라도 벌어야지. 아직도 못 사주고 있는데. 우리 애기가 이제 장난감이라도 좀 사달라고. 장난감 사달라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? 뭐? 어떻게?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. 저번 날에 이제 레고를 딱 한 거야. 레고를 막 보면 되게 사고 싶은 것 같아. 레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야 레고 사줘. 옆에 아줌마 빵 터졌어. 옆에 아줌마 빵 터졌어. 그랬더니 우리 준호가 아빠 돈 벌면 나중에 사드릴게요. 딱 그래. 돈 벌어 사드려. 선방불패야 선방불패. 뭐 이거 갖고 싶어 하잖아? 야 사줘 이거 나 아빠 이거 갖고 싶어. 딱 그러면 돼. 선방불패 얘가. 아빠 나 사줄게요.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. 아 지금 사달라고! 아 나도 그런 말을 하겠다 나도. 어? 누가 아빠 죽은 다음에? 지금 사달라고 지금 어벤져스 이거 레고 세트 나도 갖고 싶다고 빨리 새 내놔 빨리 내놔 이씨. 옆에 아줌마 빵 터져서 진짜. 그러니까 얘가 막 되게 난처해하더라고. 아 좀 그만 좀 하지 딸. 선방불패야 선방불패. 어? 딱 여기서 딱 시비 붙을때 맞게 먼저 때리는 거야 그냥. 자 형님들 오늘 한 주도 성투해주시고요. 그리고 뭐 필요하신 거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저부터 좀 사주세요. 들어가세요.